음악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부터 어느 정도 집이나 개인 작업실에서 음악 작업했지만 밖에 나가서 음악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어플이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패드에 쓸 수 있는 큐베이시스, 그 다음에 게러지밴드. 게러지밴드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사면 무료예요. 맥에서 얘기하는 로직을 아시죠? 로직 프로그램에 처음 쓰시는 분들의 맛보기로 써봐라 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옛날엔 이걸 돈 주고 팔았는데 이제는 무료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게러지밴드. 근데 큐베이시스 3는 뭐냐? 큐베이스 만드는 회사 스테인버그에서 만든 음악 작업용 어플인데 스테인버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큐베이스와 바로 호환이 됩니다. 지금 버전 현재 3가 최신 버전이고요. 가격이 좀 나가요. 세일 안 하면 한 7만원? 근데 저는 세일 때 사가지고 거의 반값 정도로 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 같은데 검색해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큐베이시스 3는 스테인버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양쪽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큐베이스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호환이 됩니다. 게러지밴드는 로직의 초심자 버전이기 때문에 애플 쪽,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만 쓸 수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큐베이시스가 좋은 어떤 대안이 될 거고요. 굳이 뭐 큐베이시스 꼭 돈 주고 사야 되냐? 그냥 게러지밴드 쓰면 되지? 라고 하면은 게러지밴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나는 원래 맥에서 큐베이스를 쓰는데 아니면 나는 데스크탑에서 큐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가 있다. 그냥 게러지밴드 써야지? 그럼 좀 아쉽죠. 왜냐면 작업의 연장선으로 호환을 하기 위해서는 큐베이시스 3를 쓰면 여기서 스케치나 그냥 무슨 여기 캠핑 나오고 아니면 밖에 나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놀겠어. 그래도 뭐라도 퉁당퉁당 거려가지고 초기 스케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거를 내 작업실이나 집에 가져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큐베이시스 3가 집이나 작업실에 큐베이스가 있다면 바로 호환되기 때문에 게러지밴드보다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더라도요 큐베이시스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근데 안 나오고 있죠. 여기 생색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여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저기 멀리 잡힌 거. 근데 멀리 잡히니까 뭐 그렇죠. 어쨌든 큐베이시스와 게러지밴드로 오늘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하나하나 이제 사용법들과 간단하게 작업하는 과정들은 이제 차차 이제 시리즈로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보여드릴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 제 개인 작업실에서 실내에서 보여드릴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음악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부터 어느 정도 뭐 집이나 개인 작업실에서 음악 작업했지만 밖에 나가서 음악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업무의 연장선과 작업의 연장선 같아서 안 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재밌겠는데? 밖에 나와서 그냥 띵가띵가 아니면 뭐 그냥 악상이나 스케치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올라올 시리즈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좀 뭔가 지루한 일상에서 좀 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